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신 임차인분들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과연 등기만으로 받지 못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권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뉴스원 김도엽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역전세난 사기에 보증금 떼일라 임차권 등기 신청 한 달 새 32%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3월 6일 날 올라왔던 기사인데요. 제가 지금에 와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기사를 보신 분들 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분들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까봐 에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어떤 경우든 이 임차권 등기만 하면 돌려받지 못한 임대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임차권 등기는 온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이 임차권 등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기사 본문을 보시면 부동산 침체기로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역전세난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신 임차인분들이 이렇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수치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지난달 전국에서 집합 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건수를 보니까 전국 2,815건입니다. 전달, 그러니까 1월달이겠죠. 1월달에는 2,132건이니까 여기에 비한다고 하면 683건, 32%가 늘었다라는 거죠. 지난해 같은 2월과 비교해 보면 지난해 2월은 627건이었으니까 2,815건이면 1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치가 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임차권 등기는 뭐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뭔가 라고 하실 텐데 자세한 건 제가 기사 읽어드리고 나서 설명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이렇게 임차권 설정 등기가 크게 늘었다는 이 수치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 두 달 동안 집합 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건수는 전국에 4,441건인데 이 수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 이 건수가 많이 증가한 이유 이제 이거는 최근에 빌라왕 잘 아실 텐데 이런 전세 사기 여파도 있고요. 그리고 기사 소두에 나왔던 역전세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임차인분들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핵심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면 마치 기사 제목에 나온 것처럼 보증금 떼일라 임차권 등기 신청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만 하면 마치 보증금을 완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임차권 설정 등기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과 임차권 등기, 이게 과연 뭘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임대차가 끝난 후, 임대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때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간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임차인은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이 말은 곧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권 등기의 한 종류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대항력이니까 이제 임차인분들이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어느 집에 이제 임차해서 이사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하고 그 집을 점유하는 거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발생하는 권리인 이 대항력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임차인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미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사 가시면 무조건 하는 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니까 이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 요건이니까, 대항 요건은 뭐였죠? 그 집을 점유하고 이사해서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전입신고예요. 근데 여기서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는 건 뭐냐면 그 집에서 이사 나왔을 때예요. 점유하지 못하고 빠져나왔을 때는 대항력을 잃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지고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임차인분들은 그냥 그 집에서 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죠. 근데 사정상 반드시 그 집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뭐 직장이 옮겨진다거나 또는 반드시 또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사유로 그 집에서 더 살지 못하고 이사 나왔을 때는 대항력을 잃어버리면 보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집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집에서 이사 나오더라도,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그 집에서 이사 나오면, 만약에 그 집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사 들어가면 그 사람이 대항력 갖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그게 6항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은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은 이사 나왔지만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 했으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있는 거지 내가 빠져나온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집은 새가 안 나가겠죠. 예, 누가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사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나의 권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뭐냐? 아까 임차권 등기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이제 이건 민법 보셔야 되는데 제 621조에 있습니다. 임대차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1항을 보시면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당사자라고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을 말합니다.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거 설정 등기 할 거니까 좀 도와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임대차 계약은 어려운 말로 하면 물권이 아닌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임대차 계약 자체는 나하고 집주인 간의 관계인 거예요. 채권, 둘 간의 약속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하면, 등기부 등본에 명시가 되면 그때는 집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 나는 누구에게도, 집주인이 아닌 세상 누구에게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네, 임대차의 등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이거 등기하지 않으면 나는 그럼 주인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전혀 효력이 없는 거냐 라고 하실 텐데 그걸 보완하는 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대항력 1항을 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이사 가는 거죠. 이사 가서 그 집을 점유하면 그 집에서 거주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죠. 이렇게 이사 가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거죠. 집주인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하려면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인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이 등기 절차에 대해서 협력을 청구하잖아요. 이 주인이 협력 안 해줍니다. 이거 등기하려고 하면 안 해주죠. 예. 이거 하려고 하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감하고 우리가 한 예시를 들어보면 전세권 설정이 있죠. 전세권 설정.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반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이 집주인들이 동의 안 해주고요. 굳이 이제 동의해주는 거는 전세권이에요. 전세 보증금이 굉장히 많을 때.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만약 집주인이 그걸 동의해줘가지고 이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제 임차인은 전세권자가 되고 집주인이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전세권은 나중에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임차인 단독으로 이 전세권 설정만으로 이제 경매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권리를 갖긴 해요. 예. 그리고 그 효력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앞서서 이 대항력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도 가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데 그럼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면 이 순위를 바꾸진 못해요. 예. 아무리 임차권 등기를 해도 내가 임차권 등기할 때 그보다 앞서서 나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만약 대출이라면 은행이겠죠. 그 은행보다는 항상 후순위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매 넘어가면
일단 나보다 앞선 순위가 보증금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 내가 가져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 금액의 변동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런 임차권을 등기해 놓으면 만약에 선순위일 경우에 본인이 이제 그 이후로 그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긴 힘들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은행보다 앞순위잖아요. 그러면 대출해주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 전세금을 뺀 이제 나머지 금액에서 대출해줄 수 있겠지만 금액이 적겠죠.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이 임대차의 등기가. 네. 임차권 등기명령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임차권 등기, 제가 예로 들었던 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이것과는 다르게 전세권 설정한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에 명시가 되고요. 그럼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직접 경매도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집주인에게는 딴짓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아주 강력한 권리이긴 합니다만 분명 한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말 집주인을 압박하는 권리인데 과연 어느 집주인이 쉽게 동의해줄지 좀 걱정이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게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가입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이때 이제 강력한 권리인 이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에게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힘들죠. 하지만 요구해 볼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줄 때까지 버티는 건데 부득이하게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상황이라면 이제 그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에 살더라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